예쁘게 많이 올라왔네. 오, 예쁘다. 충남 보령에서 브라운 양송이 버섯을 키우는 귀농 6년 차 봉경 씨 부부. 맛있는 냄새. SNS로 판매하면서 학교 급식으로도 납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그에게도 호랑이 같은 스승이 있었으니. 쟤 왜 저렇게 썼지? 아, 나 참. 야, 봉경아! 좀 더 잘 섞어. 그럼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뭐. 뭘 괜찮은 건 네 생각이지. 나 이름부터 잘해야 되는 거야. 아. 이쪽에 좀 더 채워. 아니 아니 앞을 말고 가운데 들어와. 순환 시대가 계속되던 어느 날. 야, 아들! 빨리 보일러 꺼. 이거 보일러 별불 나갔잖아. 사고가 터지고. 에이, 자식 그냥 미리미리는 걸 확인을 해야지. 보일러도 터지고 참다 못한 봉경 씨도 터져버렸습니다. 화가 나서 자리를 피한 봉경 씨. 일단 향한 곳은 시내입니다. 밸브를 교체해야 보일러를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안 나왔을라나 모르겠네. 빨리 가봐야겠다.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지만 받지 않을 만큼 마음이 상했나 본데요. 봉경 씨가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날이 추워 동파가 된 건데 그것까지 아들에게 호통이시니 속이 상하죠. 어, 다행히 알았다. 시골의 상점은 저녁 6시만 돼도 문을 닫습니다. 혹시나 문을 닫았을까 봐 조마조마한 채로 달렸던 봉경 씨. 그래도 빨리 온 보람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요거 25mm 밸브거든요? 동밸브? 동이요? 네. 어, 이런 밸브, 오빠 동밸브는 없지 않아요? 요렇게 생긴 건데 보일러 배관 밸브, 25mm짜리. 맞는 밸브가 없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밤새 보일러를 못 돌립니다. 뭐, 무슨 라인이죠, 라인이? 보일러 스팀 라인이에요. 스팀이에요? 네. 25mm요? 네. 스팀이면 이건데. 이거 한 개밖에 없을까요? 예, 지금 스팀 밸브 20원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고. 다행히 맞는 밸브가 딱 하나 남았네요. 이렇게 체결이. 네, 네. 사진. 요거 위에 건 있고 요것만 사면 되거든요. 밑에 거 이거 구매하시면. 더 큰 불호령이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봉경 씨도 이제야 한숨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행이다. 아버지가 호통을 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입상하는 날 스팀 보일러를 틀어 배지의 온도를 높이지 않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발효가 끝난 게 아니라서 아예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애써 고생한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겨울철 농장 관리.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부품을 교체하는 일이며 농사에 필요한 기계 수리 일을 좀 배워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을 부를 땐 언제 올지 몰라 동동거리며 기다려야 했죠. 스팀보일러로 일정 온도를 만들고 하루에 1, 2도씩 온도를 조절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5일간 후 발효를 맞춰야만 종균 재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 중요한 스팀보일러의 역할. 수리는 잘 됐을까요? 아, 됐다. 이제 안 샌다. 다행이다. 아, 잘 됐네. 드디어 한시름 놓은 봉경 씨. 농막으로 향합니다.
입상 후 보일러를 돌려야 하는 5일간은 이곳에서 보일러가 잘 도는지 수시로 체크하죠. 버섯 종균 기능사, 버섯 산업 기사 등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동경 씨. 다음 중 요소량이 가장 큰 작물은 녹채춘호형 식물. 유기농업 기사 시험도 준비 중이라는데요. 누구세요? 어? 뭐야? 누가 있어? 응? 도둑님이 오셨을 수도 있잖아. 도둑님이 왜 와? 나 잡아가려고. 아니 왜 잡아가? 이런 행복이 본경 씨 힘의 근원이 됩니다. 맛있게 안 먹어봐. 어? 애들은 자? 그럼 지금 시간 몇 시인데? 지금? 11시 50분. 당연히 자지. 11시 50분까지 깨어있으면 어떡해. 방학이라 도는 거 아니야, 애들? 아, 그래도 11시 너무 힘들겠다, 여보. 이 시간까지. 괜찮아. 언제까지 하려고. 뭐 이제 보일러도 보고 해야 되니까 한 1시, 2시까지만 하고 자야지 이제. 그래. 그래도 그 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따야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일만해선 되는 게 아니니까, 그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공부를 해야 돼. 머리가 더 이상 안 돌아가기 전에 빨리 해놔야 돼. 그래, 고생해. 성격 급한 아버지가 호통으로 동경 씨를 나아가게 한다면 아내는 따뜻한 응원으로 봉경 씨를 위로하곤 한다는데요. 달고 짠 귀농 생활이 봉경 씨를 성장시키고 있는 셈이죠. 춥다 이제. 새벽에 향한 곳은 또 다른 브라운 양송이 버섯 하우스입니다. 종균 재식과 배양, 복토 작업까지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또 다른 온도에서 물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데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며 배운 것들입니다. 17도. 이렇게. 괜찮고 온도는? 퇴비 온도는 18도. 오케이. 괜찮다. 물 관리를 해주면 하얀색 실처럼 보이는 것이 버섯이 된다는데요. 여기 물이 좀 적네. 좀 더 줘야겠다, 여기는. 여기는 괜찮은데. 아이고야, 여기도 이제 끝물이라 많이 좋지는 않네. 그래도 수분은 괜찮은데, 배지에는. 흙만 좀 말랐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버섯은 수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배지에는 수분이 많고 여기 복토층에 수분이 너무 없으면은 이제 오히려 버섯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배지랑 복토랑 골고루 이제 수분이 적당히 있어야 버섯이 이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가지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다른 작물도 그렇겠지만 특히 브라운 양송이 버섯의 핵심은 물 관리와 온도입니다. 봉경 씨의 걱정도 늘 그것이죠. 일기 해보니 오늘 밤에 너무 춥다는데 갈았는데 괜찮겠지. 또 터지면 안 되는데. 걱정이네. 괜찮겠지. 제발 괜찮아라. 귀농 6년차 봉경 씨의 하루 마무리. 내일의 안녕을 바라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봉경 씨 집으로 온 사람은 야, 봉경아. 아버지입니다. 봉경.
야, 일 없다고 그냥 늦잠 자는 거야? 빨리 일어나봐. 어? 지금 해가 중천에 떴어. 빨리 일어나. 일어나야지. 나 보일러 배관 터져갖고 고치다 지금 좀 들었어요. 아이, 그래도 나 저 농장 확인을 해보고 그래야지. 빨리 일어나. 뭐 여태 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도 일어나. 다시 자. 그래도 일어나서 확인해봐야지. 빨리 일어나. 나와봐. 어, 얼른 나와야지. 여태 잠 어떻게 해. 게으름을 피면 되겠어. 아, 농사해야 돼. 빨리 가자. 아이고, 아이고. 자고로 농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밥부터 둘러봐야 한다는 아버지의 지론. 빨라. 느긋한 봉경 씨와는 처음부터 잘 안 맞았던 건데요. 아버지는 아직도 아침 점호를 하십니다. 야, 이거 왜 일어났어? 아, 이거 저 습기 차가지고 습침 올라와서. 그래도 닫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닫아놨더니만 습기 차서 응. 지금 말린다고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좀 잘 막든지. 알았어요. 야, 이제 63도니까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네,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내려놨어요. 내려놨어? 보일러 밸브나. 밸브는 어제 다 고쳐가지고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 네. 보일러나? 보일러 잘 돌고 있어요. 잘 돌고 있어? 네. 잘 봐. 네. 매의 시선으로 또 포착한 것. 야, 이거 열어놔서. 아, 낮에 물 빼야 돼. 낮에? 지금 어차피 얼어서 안 빠져요. 아버지의 점호 스타일을 알아서 자동으로 문도 열어주는 봉경 씨. 야, 이거 기름도 식혀야 되겠네? 없네? 네, 오늘 식혀야 돼. 알았어. 그럼 좀 이따 식히고. 저 박스도 닦어. 네, 조금 이따 닦을게요. 알았어. 그거 다 닦았어야지, 깨끗하게. 네. 해야 할 일은 미루지를 못하십니다. 좀 기름을 지금 식혀야 되네? 아, 지금. 아니, 좀 낮에 식혀. 어? 낮에 식혀도 돼요. 낮에? 오늘만 오면 돼요. 오늘만? 그럼 미리 전화를 해놔야지. 네. 뭐든 완벽을 추구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30분의 아침 점호는 아직도 힘들죠. 어휴, 여기는 맞네, 나나. 뽑아야지. 입상에서 총 3주기에 거쳐 수확을 하는 봉경 씨네 농장. 이때 신경 써야 할 것은 마이코곤 병에 걸린 버섯을 고르는 겁니다. 여기도 있네. 이런 거 다 뽑아내야 되는데. 복토 등이 원인이 되는 마이코곤 병. 보통 살균제를 사용해 없애지만 봉경 씨는 친환경으로 키우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뽑아줘야 합니다. 이런 거는 마이코곤 병이라고 해서 이게 가만히 냅두면은 다른 버섯에까지 다 번지기 때문에 다 뽑아내야 돼요. 대와 갓의 구별이 없어지고 기형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항아리병. 뚱뚱해지는 병. 기둥만. 다 뽑아내는 거죠. 그냥 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내버려 둘수록 버섯의 성장에 해를 끼치고 나중엔 부패되어 악취까지 발생시켜 봉경 씨가 신경 쓰는 것 중 하나인데요. 야, 봉경이. 예? 뭐해? 너 마이크 뽑아. 마이크 뽑아? 응. 마이크이 맞네. 아버지 성미에 맞춰 군말 없이 일하는 아들이 대견하면서 짠합니다. 쉬지도 못하고 아래로 다니면서 일하느라고 그냥. 응? 아버지한테 혼나가면 그치? 응? 괜찮아. 부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머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열심히 해. 알았어요. 나만도. 엄마 간다. 알았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자신을 생각하는지 알고 있는 봉경 씨는 조금이라도 빨리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전체하면 어때요? 다행이다. 지금 1700, 이게 온도잖아. 온도 뭐 19도잖아. 네. 19도, 19도. 지금 여기 최고점이 19.6도까지 모두 돌아가는 거죠. 잠깐만, 여기서 왜 온도가 올지 몇 도 차이지? 0.5도? 네. 그래, 맞아, 그럼.
배양과 버섯 생육 환경에 알맞은 온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환경 시스템. 너무 이것만 믿어도 안 돼. 이게 사람을 편하게도 하지만은 되게 게을러게 만드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확인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최고야. 몇 동이지 잠깐만. 여기가 10동이에요. 10동 올려봐. 시오트 얼마 걸어져 있어? 가만 있어봐. 여기 1700인데? 있으니까. 근데 왜 1400까지 떨어졌지? 여기? 새벽 4시에? 바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지금 여기 아침 뭔가 이유가 있어.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고. 네. 항상 잘 저런 거 체크를 잘 해야 되는 거야. 기계 오류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수온 온도계를 따로 두고 재배사를 관리해 왔는데요. 근데 왜 거기 그래프는 많이 떨어져 있지? 데이터 오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안 그런데? 네. 지금 여기 데이터는 괜찮아. 여기 데이터는 괜찮은데 왜 거기에 왜 있지? 여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상적인데? 한번 수동 펜트로 수동으로 한번 돌려봐봐. 돌아. 자동으로. 자동이에요. 정상적인데? 예, 그럼 저쪽하고 어떤 송수신의 문제가 있나 보다. 네, 예, 여기는 그대로인데. 이거 한번. 한번 네. 저 소아테크하고 한번 확인해봐. 네, 업체 전화해서 한번 체크해달라고 얘기할게요. 통신 오류인 것 같아. 네. 이제 물이나 들어가자고. 봉경 씨가 맡은 재배사 6동에 아버지의 재배사 16동까지 총 22동의 재배사를 관리하려면 하루가 바쁜데요. 안 더워. 할아버지도 있어. 할뻐. 이쪽. 한손 돼. 이쪽. 할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많이요. 아이고,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천 잘 갔다 왔어요? 네. 아이고, 할아버지 힘들어. 할아버지 토닥토닥. 아이, 이쁘게 해줘야지. 아이빠. 한번 추워. 집에 들어가 있어. 얼른 들어가. 아빠 이거 일하고 얼른 들어갈게. 모자 쓰고 추워. 빨리 가. 귀여운 현서의 애교는 두 사람 모두에게 비타민입니다. 버섯이 자라는 동안 신경 써줘야 하는 또 하나는 물주기. 2-3일 간격으로 대여섯 번을 줘야 하는데요. 균일하게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물줄기가 막힌 곳이 있으면 안 되죠. 계속 쳐주면서 하는 이유, 고르게 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잘 줘. 물이 잘 줘야. 그러니까 이게 물을 주는 게 버섯 키우는 것 중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해가지고 제일 신경 많이 쓰고는 있어요. 그래 알았어. 잘해봐. 네. 열심히 해. 요 좀 뒤에 팔 좀 뻗어가지고. 네. 저 이런 데 좀 잘 넘어와. 좀 요쪽이. 건너편이 좀 네가 좀 물을 좀 덜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데 잘 주라고. 팔을 쭉 뻗어가지고 여기까지 잘 오게끔. 기왕이면 알았지? 좀 더 세워봐. 그렇게 하면 날리는 거야. 그렇게 간수대도 좀 툭툭 치고 그래야 저 분사 면적이 넓어지지. 줘야지. 네, 위에 잘 줘라. 네. 나 간다. 벌써 귀농 6년 차. 물을 줄 때마다 반나절이 걸릴 정도로 신경 쓰는데 아직도 아들을 못 믿어워하는 아버지께 서운하기도 한데요. 오셨는데 이상해. 안녕하세요. 네. 조금만. 네, 물 주고 있었어요. 보령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회장님을 모시고 온 아버지. 이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버섯. 착간수 들어가는 거 이제. 아, 양쪽 하느라고. 뭐. 아, 얘가 얘가 힘들죠. 뭐 여기 지인하고 네. 우리 집들도 해야 되고 네. 오늘도 오전 내내 원재료 밀집 내리고 모아하고 지금 폐상하고 지금 이제 그 얘만 죽을 맛있는 거. 해야지 어떻게요? 뭐 그러니까요. 뭐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지금 젊은 사람들 없어서 이게 특히 뭐 양승 같은 건 더 그럴 테지만 없어가지고 시골에 농사 지금 거의 뭐 지금 시골 농사가 아주 파산 지경이에요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발전도 되고 날 먹은 사람들은 사실 뭐. 옛날 하던 대로 하려고 그러지. 이 젊은 사람들이 해서 발전시키고야 그런 농촌도 살고. 감사합니다. 네. 뭐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게 아버지 입장이죠. 그렇죠. 아버지 진심이 손님 앞에서 나옵니다. 은근히 아들 자랑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아버지를 보면 서운했던 마음도 스르 풀리곤 합니다. 별일 아닌 것에 마음이 상하고 또 별일 아닌 것에 풀리는 게 가족. 서로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한 거겠죠. 그날 오후 근처 수목원으로 나들이를 나간 가족들. 가지고 여기 할머니랑 산책 보니까 너무 좋다. 할아버지 먹은 손자고. 할아버지 먹은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없네. 날씨는 추워도 좋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일이 바빠 3대가 나란히 바깥 나들이를 한 것도 오랜만이라는데요. 잘 간다. 맨날 그냥 아들 일만 하느라고 애기들 데리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에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되지 뭐. 우리 아들 맨날 일만 하고 그지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나오니까 참 좋다 기분이. 자주 자주 와요 어머니 시간 내서. 그러니까 아버지 오랜만에 이렇게 온 가족이 나와서 노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봉경이가 부지런히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해놓고 올라와 나와야지. 좀 이걸 빨리 서둘러서 하고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해보자. 네. 저도 열심히 할게. 아빠도 맨날. 그래. 일만 하지 말고 이렇게 가족끼리 좀 자주 네. 시간 보내요. 저기... 우리 선주는 잘할까? 우리 이쁜 공주는 잘할 거야? 알았어. 이제... 자 그럼 화이팅! 막으면 안 되고 쳐다봐야지. 준례 화이팅! 화이팅! 재배사 100동까지 늘리는 꿈을 위해 앞으로도 아버지의 후계자 수업은 계속될 겁니다. 봉경 씨의 순환 시대도 끝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더 힘차게 서로 도우며 나아갈 겁니다. 맨날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네. 우리 여보 혼자 농사 줘도 되겠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얘기해 볼게.